아, 집사람도 저 모양이잖아요. 우리 미나가 뭐가 어때서? 몰라서 물으세요? 겉만 어른이지 완전 초등학생 수준이잖아요. 뭐? 초등학생? 자네 지금 말 다 했나? 그래요. 말 다 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았다고요. 근데요, 엄밀히 따지면 이 모든 게 장모님 잘못이에요. 저 사람도 피해자라고요. 엄마 잘못 만난 피해자예요. 자네가 뭘 안다고 그래? 미나체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긴 알아? 자기 자식 암기한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장모님 너무 심하다고요. 정상이 아니라고요. 제발 그만해. 이게 얼마래? 이거 깻잎 많이 드릴게요. 시금치. 시금치도 시금치 깻잎하고. 감자는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집어넣어. 제발 살려주세요. 네, 선생님. 급성 폐렴이에요. 아이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하셨어요? 네? 미안하다, 미나야. 아빠가 미안해. 우리 미나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엄마가 뭐든지 다 해줄게. 이 목숨 다해서라도 너만을 위해서 살게. 약속할게, 미나야. 왜 그래? 또 옛날 생각하는 거야? 그래.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다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자식 새끼 죽었다 살아난 심정을 지들이 어떻게 알겠어? 그래, 알아. 다 아는데 엄마도 이젠 그만해. 앞으로는 엄마 인생 살라고. 맨날 내 옆에서 딸 뒤치다거리만 하는 거 말고 엄마 행복 찾으란 말이야, 이제. 내 행복이 뭔데?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네가 행복한 게 내 행복이야. 알아? 제발 그러지 말란 말이야. 난 나고 엄마는 엄마잖아. 엄마가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이제 애 아니잖아. 나한테는 엄마도 중요하지만 오빠도 중요해. 오빠가 엄마 때문에 짜증내 하는 거 옆에서 보기 힘들단 말이야. 장모님께는 잘 말씀드렸어? 나도 이제부터는 자꾸 엄마 찾는 일 없게 할게. 엄마 때문에 오빠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나한테는 너무 좋은 엄마지만 오빠한테는 부담스러웠던 거 인정해. 그래, 결혼은 우리 둘이 한 거잖아. 제발 어른스럽게 홀로서기 하는 모습 좀 보여줘. 그래, 노력할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 이대로 살다간 평생 장모님 꼭두각시밖에 안 된다고. 이제부터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란 말이야. 알았어? 그럴게. 대신 당분간 내가 많이 서툴러도 이해해주기야? 그래, 걱정 마. 제발 그러지 말란 말이야. 난 나고 엄마는 엄마잖아. 엄마가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 몰라? 엄마도 참, 갑자기 가긴 어딜 간다 그래. 전주 이모 집에 가서 몇 달 좀 있다 올게. 죄송해요, 장모님. 지난번 일은요. 아니야, 내가 다 잘못했네.
내 딸 위한답시고 참 늙은 게 주책이